Hey guys, it's Jessica here. So in the previous episode of this mini-series of me touring my Korean friends around the Philippines, Manila to be specific, I brought them to Manila Bay, Harbor Square, and enjoyed Maynasal for lunch. We wanted to walk around the bay a little bit to enjoy the view, but the weather did not allow us to do that, so we went straight on to our mall tour. I do think that the mall culture here in the Philippines, or Filipino malls in general, are very unique. So I did want to show them around to see their reactions. So now let's go ahead and move on to the biggest mall in Southeast Asia, MOA. 근데 필리핀이 또 폭풍이 진짜 많이 와. 그러니까 폭풍이 아니라 태풍, 태풍. 갑자기 태풍이 오면은 아노토쿠야? 마기올랑얀? 마기올랑얀 그 유명한 게 마기올랑얀이 있거든요. 마기오가 태풍인데 저건 그냥 태풍일 뿐이야 라는 뜻이에요. 마기올랑얀? 마기올랑얀 바바바 바교? 마기올랑얀 랑얀 마기올랑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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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풍일 뿐이잖아. 좋은 말인 것 같아. 엔트랜스고요. 아, 저 지구. 유니버설 스튜디오. 그러니까 약간 그렇다. 좋아요. 빵 해주셨습니다. 여기는 빵을 되게 많이 사용해야 돼요. 진짜 위험해가지고. 서로를 알리는 표시 같아요. 맞아. 아, 여기 있다. 네. 알아요. 아니야, 엄마 필리핀 사람 아니야? 85% 저. 네,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쇼핑을 하러 많이 오고, 왜냐면 모든 게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없는 게 없는 정도거든요. 약간 근데 바깥에 겉에서 봤을 때는 단면만 보이니까 네.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끝도 없네. 일단 저희는 당연히 절대 오늘 하루 안에 이 몰을 절대 그러니까. 못 들러요. 절대. Nope. 한 저도 이 몰을 다 투어해본 적 없어요. 그러니까. 자, 이게 바로 SM. 필리핀의 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어디든 있는 SM. 필리핀 모래는 다 저렇게 괜찮고 저것도 제 그 문화 충격 중에 하나였어요. 처음 봤을 때. 그니까 너무 귀여워. 이게 엄청 큰 거야 지금. 한층이야 지금 이게. 필리핀의 몰들이 가장 되게 큰 이유가 되게 필리핀 가족적 문화예요. 가족끼리 많이 나가고 그런 문화인데 그래서 보니까 가족끼리 다 같이 가서 재밌게 놀 수 있는 데가 몰인 거예요. 여기 집. 어 그러네. 이거 아 이게 그 언니 뭐 이런 거 사왔어도 나중에 이게 제 최애. 아 이거 맛있지. 이 브랜드가 가장 맛있고. 아 이거 좋네. 여기 추천해 주는 거 같아요. I love it. 저게 맞아. 저게 필리핀 전통 마롱 아싸야. 한국도 한복 되게 다양하잖아요.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. 근데 왜 이렇게 예뻐? 너무 예쁘죠. 아 그리고 필리핀은 나중에 크리스마스에 또 오시면 아주 재밌거든요. 크리스마스 하면 보통 이제 겨울을 생각하잖아요. 겨울. 여름! 여름에 크리스마스도 하죠? 특별한 필리핀의 크리스마스 준비를 5월부터 하는 거. 진짜? 그래서? 이제 시작했네. 아, 그래서 이제 아 맞아. 이제 시작이니까 이렇게 크리스마스다. 맞네. 다음 달부터는 이제 막 캐롤이 막 그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. 뭐? 콜게이트. 콜게이트. 콜게이트가 미국 치약인데 필리핀에서 싸요. 그렇죠? 그거 아니야? 인터넷 주문하는 그 치약이구나. 네. 근데 저는 이게 필리핀 건 줄 알았잖아요. 한 10년 전 필리핀 건 줄 알았어. 뭐? 사줄까? 그런 거 아니야? 오! 기타. 쿠렐레네. 기타 좋아하세요? 기타 좋아합니다. 아 진짜? Nope. 그 필리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되게 기타를 되게 잘 다칠 줄 아세요? 진짜로?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
아니 어제도 뭐야? 길거리에서 기타 치고 계신 거 본 거 같아 나도. 네. 아니 형님 많은 거. 아니 음악적 그 탤런트가 되게 다들 있어요. 아 진짜? 네. 그래서 현지 길거리에서 막 갑자기 노래방 갑자기 들릴 때도 있거든요. 와. 여기서 또 문화예요. 노래방 문화. 아 진짜요? 네 대박이죠. 어 여기는 뭐지? 여기도 한국 거 같은데? 대박이죠. 너무 커, 너무 커. 소름도 나요.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여기 길을 하나도 몰라요. 어디 어딘지 몰라요, 저도. 예. So because I also don't know much about this mall. Oh no. It's a mission now. Find the entrance. To leave this place. 이게 조금만 돌아다녀도 겁나 힘들죠. 근데 약간 여기 내가 봤을 때 운동화 신고. 네 맞아 맞아. 운동복이. 자 이쪽이었던 것 같거든요. picture time. Guys, they're so nice each other. Oh. Look, look, the brother takes picture for the sister. 아, 나 어울리. 오! 필리핀 모래에서는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. 갑자기 노래. 모래에서 이거 이벤트가 진짜 많아. 'Cause Chevin and I, we're going to do basket. Yeah. So we have to be like that. Tourist. 아 저기 앉아 있어도 되나? 앉고 싶어. 앉아. 힘들다. 아 예순 넘어가면 할 수 있대요. 저희가 이제 그 모를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의 1 정도 본 것 같아요. 원래 야외 구역도 있고 진짜 커요 여기가. 저희는 지금 한 달랑만 조금 본 거고. 한국에서 예순인가? 아 처음 들은 거. 여기까지? 그러니까 SM에서 만든 건 줄 알았어요. SM에서 만든 건 줄 알았다고요? 좀만 찾아보면 YG랑 JYP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똑같이 그 생각이 났어요. 스페인 미쳐봤을 때 야 SM! 근데 이게 뭐 그 슈퍼마켓의 줄임말인가? 아 진짜? 슈마켓의 줄임말인가? 이게 원래 신발 가게로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슈마켓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 지금 커져가지고 이제 건설회사도 있고 뭐 다 있는 그런 거였어? 다 줄이네. 그 아까 화장실도 찌려서 얘기하고 맞아 맞아. 화장실이 어디예요? 아 한국은 CR 그러니까 CR이거든요. 필리핀에서는 화장실을 CR이라고 해요. CR 무슨 줄임말이 냐면 성황국의 줄임말이에요. 그 모래 속 성황국 Where's the CR? CR 줄이는 거 좋아해요. 맞아 맞아 줄이는 거 왠지 세대를 만들어요. 저렇게 가드분들이 총을 들고 다니세요. 태어나서 총을 처음 봤어. 진짜로. 태어나서 처음 봤어, 총? 진짜 처음 봤어. 다니는 볼 일이 없어. 나 진짜 대박, 처음 대박, 봤어. 대박. Flashback. 총 들고 계신 가드의 본 소감은? 너무 놀랬어. 아니 왜 너가 피하냐고 범죄를 들는 것도 아니고. 진짜 총이에요. 진짜 총이야. 근데 사실 여기 저기 저분도 저기 잘 계시고. 어, 진짜? 나 무서워요. 조심해. 그러니까 저도 좀 무서웠어요 처음에. 모래 있는데 총을 들고 계셔가지고.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진짜 깜짝 놀랐죠. 나 진짜 지금 놀랐어. 그 모래 어떠셨나요? 모래 일단 너무 커요. 볼 것도 많고. 아니 진짜 신기했던 게 진짜로 가족들이 엄청 많아. 맞아 맞아. 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모래에서 행아웃 하는 거예요. 그냥 여기 만약에 필리핀 오잖아요. 그러면 난 꼭 가라고 하고 싶어. 그래서 아쉬운 것도 있어요. 왜냐면 다 못 보, 일단 다 못 보고. 그쵸. 쇼핑할 걸 미리 생각해오지 않으면. 맞아. 일단 so huge. 야. 일단 걸어 다니려면은 운동화 신고 오셔야 돼요. 짧은 시간 안에 구경하기 힘들 거. 맞아. 가려면 진짜 어디 갈지 정해놓고 그다음에 그곳을 딱 갔다 와서 이제 하는 게 제일 좋은. 여기 이제 콘서트장도 옆에 붙어 있는 거고 다다음 달에 레인이 왔어요. 레인. 다음 달에 콘서트 하거든요.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? 네, 그래서 보러 갈 예정입니다.
여기 날씨가 좋을 때면 진짜 예쁘거든요. 그러니까. 뭐 대관람 됐죠. 저거 이제 막 선셋 막 있으면서 진짜 예쁜데 아쉽네. That was Mumbai.